네, 안녕하세요. 토트쌤입니다. 오늘은 일반 상대론에 등장하는 그 에너지 모멘텀 텐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아인슈타인의 중력장 방정식의 그 좌변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뭐 리치 텐사 혹은 리치 스칼라, 매트릭 텐사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중력장 방정식의 이제 우변에 해당하는 요 에너지 모멘텀 텐사, 즉 T 뮤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고 이것의 의미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에너지 모멘텀 텐사를 우리가 그 T 뮤뉴 이렇게 이제 쓰고요. 이렇게 쓰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그 코시 스트레스 텐사라는 거 여러분들 보신 분이 있죠. 즉 우리가 뭐 스트레스 스트레인을 얘기를 할 때, 즉 이런 고체가 있을 때 우리가 힘을 주는 방향하고 실제로 그 어떤 면의 방향은 서로 이제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시그마 원이라고 쓴 것은 예를 들어 이건 X1 방향으로 이제 요 뒤에 있는 게 이제 힘의 방향이고, 즉 원으로 쓰면 이게 힘의 방향이 되고, 앞에 있는 인덱스는 이제 그 어떤 면에 힘을 주느냐, 그 면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원이라는 것은 둘다 X축의 수직인 면에다가 우리가 X축으로 이제 힘을 주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런 힘을 우리가 시그마 원으로 이제 표현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 뭐 시그마 그 2-1은 뭐가 될까요? 시그마 2-1은 이번에는 이제 X2면에다가 우리가 X 방향의 힘, 즉 Y 축의 수직인 면에다가 X 방향의 힘을 주는 걸 우리가 시그마 2-1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하겠죠. 그러면은 시그마 뭐 우리가 인덱스를 이걸 뭐 IJ라고 썼을 때 I는 XYZ, 즉 1, 2, 3이 가능하고, J도 역시 1, 2, 3이 가능한, 즉3 곱하기 3으로 이루어진 이런 형태의 행렬로 이걸 이제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걸 우리가 스트레스 텐사라고 얘기를 하고, 즉 시그마 1은 시그마 1, 2, 시그마 1, 3 해가지고 마지막에 시그마 3, 3까지 가는 이런 형태의 하나의 그 행렬로 우리가 그 응력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힘을 주는 방향과 어느 면에 힘을 주느냐가 사실 각각의 값이 이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의 방향, 예를 들어 뭐 N1, N2, N3 방향으로 이제 힘을 줬을 때 그게 이제 얼마만큼 늘어나느냐, 요 이제 스트레스와 이제 늘어난 길이가 이제 스트레인이 되니까 그게 어떤 그 선형적인 비례 관계가 있다고 했을 때요 앞에 이제 이 행렬을 스트레스 텐사를 우리가 거기 꼽혀주면 되는 그런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뭐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계략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 힘을 줬을 때 어느 면에 수직으로 이제 힘을 주느냐에 따라서 이걸 텐서로 이제 표현할 수 있듯이, 즉 에너지 모멘텀 텐서라는 것도 어떤 에너지의 흐름, 즉 에너지 흐름 또는 이제 운동량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그 운동량의 방향과 이 운동량의 방향을 어느 그 공간에다가 이제 수직인 면으로 이 운동량이 변화하느냐, 이제 그런 개념을 이 에너지 모멘텀 텐서로 이제 표현한다라고 이제 러프하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T 뮤뉴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런 그 넘버 덴시티 라는 이 벡터를 우리가 그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넘버 덴시티라는 건그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그 예를 들어 뭐 디스크리트한 이런 입자들이 공간에 이렇게 있다고 보면요. 지금 우주 공간에 이렇게 뭐 성운들이 있다고 봐도 되고, 별 혹은 뭐 행성이 이렇게 있다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이 밀도를 우리가 그 정의를 하고 싶은 거죠. 만약 우리가 density라는 게 바로 이제 그 밀도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 밀도를 그 정의를 하고 싶은데, 밀도라는 게 흔히 이제 이 부피분의 만약 그 질량 밀도 같으면 질량이 될 거고, 여기서는 이제 선 어떤 수에 관한 밀도이기 때문에
부피분의 하나의 그 넘버로 우리가 이 밀도를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하나의 그 맹점이 뭐냐면은 만약 이게 뭐 정자 있는 좌표계면은 이 밀도는 그냥 우리가 개수를 세하려서 부피로 이제 나눠주면 되겠지만 이게 만약 x축으로 v 속도로 운동하고 있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그 특상대성 이론에서 봤듯이 요 정지했는 사람이 측정한 요 길이는 요게 로렌츠 수축이 일어나서 즉 이 델타 x가 그러니까 델타 x가 델타 x 프라임에서 이제 감마만큼 작아지는 거죠. 로렌츠 수축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본 이 길이는 만약 그 감마 팩터만큼 길이가 이제 작아지는 그런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부피가 작아졌기 때문에 그럼 즉 밀도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저 관측자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밀도가 이렇게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면은 이게 우리가 어떤 물리 현상을 기술하는 제대로 된 어떤 파라메타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로렌츠 인베리언트한 값이 아니기 때문에 이 로렌츠 인베리언트한 값을 우리가 정의해 주기 위해서 이런 그 넘버 덴시티라는 것을 우리가 4벡터 형태로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걸 정의할 수 있냐 하면은 우선 일반적으로 이 넘버 덴시티는 아까 말했듯이 정지인 좌표계에서 보면 이제 그 개수를 이 부피로 나눠준 요 값을 우리가 n으로 그렇게 정의하는 거죠. 정의하는데 만약 이게 움직이고 있는 프레임에서 봤다면은 즉 n 프라임은 이 개수를 요 움직이고 있는 요 부피로 이렇게 나눠준 요 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차원이 여기서 이제 시간과 그 다음에 x, y, z 이런 그 4차원 시공간을 우리가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즉 x, 즉 t, x, y, z와 그 다음에 이 움직이고 있는 프레임 t 프라임,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의 관계는 이런 그 로렌츠 트랜스폼의 관계가 있다는 걸 제가 그 이전에 특수상대성 이론을 강의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로렌츠 트랜스폼을 나타내는 이런 행렬을 이렇게 ct, x, y, z에 곱해주면은 ct 프라임,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이 얻어진다. 즉, 요게 이제 하나 s 좌표계에서 본 관점이고, 이게 이제 s 프라임, 즉 s에서 이제 등속 v로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 좌표계에서 본 그 좌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하나의 그 각각의 이제 n 벡터, 즉 넘버 벡터라는 걸, 즉 넘버 덴시티 벡터를 정의하는데 이 넘버 덴시티 벡터를 이제 4차원 벡터로 우리가 4벡터 형태로 정의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4차원 속도 벡터에다가 바로 이 넘버 덴시티를 곱해주면 된다. 이제 그게 결론인데 왜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구체적인 이 넘버 덴시티 4벡터가 뭘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그래서 이게 시간축이 지금 nt가 되고 그 다음에 nx, ny, nz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다는 건데 각각의 성분이 뭘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 시간축의 이 넘버 덴시티 값은 이 시간축에 뭐 시간축이 있으면 이 시간축의 수직인 어떤 면이 있겠죠. 이 면인데 근데 지금은 우리가 4차원에서 4차원 시공간에서 다루기 때문에 이 면이 이제 3차원이 됩니다. 이 면이 바로 x, y, z 면이죠. 그래서 시간축의 수직인 면, 즉 x, y, z 면의 어떤 이게 하나의 그 면적, 즉 여기서 부피지만 이 면적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면적 곱하기 즉 넘버를 면적으로 나눈 후에 여기 그 4차원 4벡터가 되려면 우리 항상 시간 차원에서는 이제 c를 곱해줬듯이 이렇게 c를 곱해줍니다. 그럼 이걸 계산해주면 뭐가 되냐면 이제 우리가 아까 x축으로는 로렌츠 수축이 일어난다고 했죠. 로렌츠 수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감마분의 감마 프라임분의 델타 x가 되는데 그래서 다시 보면 이 감마가 위로 이제 올라가고요. 그래서 감마는 이 로렌츠 인자 루트 1 빼기 c분의 v의 제곱분의 1 이걸 의미하고요. 그래서 만약 v가 0이면은 정지 있으면 이제 감마가 1이고 v가 이제 c에 가까워지면 이제 감마가 무한대가 되는 그런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감마 인자가 감마 팩터 위로 올라가고 이걸 다시 쓰면 이게 이제 n이죠. 즉 넘버 덴스티. 정지에 있는 프레임에서 본 넘버 덴스티 값에 감마 c를 곱한 요 형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nx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 넘버 덴스티 4 벡터의 이제 x축 성분은 뭐냐 하면은 역시 이 넘버 개수에다가 즉 이번엔 이제 x축 방향으로 방향의 수직인 시공간의 어떤 그 부피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y, z, t 방향이 되죠. 그래서 요걸 이제 델타 y 프라임, 델타 z 프라임, 델타 t 프라임으로 나눠준 값이 됩니다. 즉 요 수직인 요 그 평면에 이걸 뭐 그냥 실제로는 3차원이지만 심플하게 2차원 평면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요 평면에 요 평면을 통과하는 이 개수, 즉 어떤 입자들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럼 여기 다 있으면은 요 면적을 이제 델타 A로 쓰고, 그러니까 델타 T는 따로 끄집어 내고요. 역시 시간 팽창이 일어나기 때문에 즉 델타 T 프라임이 시간 팽창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감마분의 이제 델타 T가 돼서 감마분의 델타 T가 돼서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감마 팩터가 이제 위로 이제 올라가게 되죠. 위로 올라가고 다 있으면 이게 델타 A, 즉 면적 곱하기 델타 T 이런 형태로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델타 A라는 건 델타 Y, 델타 G를 의미하고요. YG 플레인을 의미한다. 그렇게 보면 되고 이렇게 쓰면은 우리가 다시 이걸 델타 X를 여기 위에 곱해주고 아래 곱해주면은 그럼 이제 델타 T분의 델타 X는 VX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델타 A 곱하기 델타 X 하면 이 델타 V가 되는 거죠. 처음에 우리가 정의한 이 면적, 즉 V가 되기 때문에 V분의 넘버 하면 이게 바로 N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N 감마 VX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마찬가지 동일하게 우리가 이걸 Y축, Z축에 대해서 진행하면은 이거는 이제 NY는 N 감마 VY, NZ는 N 감마 VZ 이런 형태로 정의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4차원 벡터 속도 벡터가 지난 시간에 감마 C에다가 감마 VX, 감마 VY, 감마 VZ 이런 형태로 이제 표현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있으면 이제 N 곱하기 이제 4차원 속도 벡터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 이제 그게 이제 이 normal density 4 벡터의 이제 그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그 에너지 모멘텀 텐서를 정의하는지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 에너지 모멘텀 텐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요. 한마디로 이건 이제 어떤 3차원 스페이스 타임, 3차원 시공간을 통과하는 에너지 모멘텀 플럭스로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플럭스라는 개념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3차원 공간 요걸 이제 좀 키워드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T-μ의 이 첫 번째 인덱스가 바로 이 운동량 벡터, 운동량 벡터의 방향을 나타내고요. 그래서 이건 T 방향, 시간 방향, X 방향, Y 방향, Z 방향을 나타낸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4차원 운동량 벡터는 P-μ를 지난 시간에 이제 감마 M0C, M0는 정지 질량이고요. 정지 질량이고 감마 벡터 말씀드렸고 요거는 이제 그냥 속도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축은 이제 감마 M0C로 주어지고 즉 P뮤가 이제 아까 속도 벡터에다가 정지 질량을 곱한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값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집니다. 그러면 요 시간항이 바로 에너지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 즉 P0가 바로 E over C를 의미한다. 즉 어떤 그 전체 에너지를 광속으로 나눠준 값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그냥 그 운동량을 나타낸다. 그 다음에 X축, Y축, Z축의 운동량 값을 나타낸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여기 M은 바로 이제 운동 질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감마 곱하기 M0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까지는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나온 결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반 상대성 이론을 하기 위해서 이 모멘텀 벡터로 우리가 이 방정식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인덱스를 하나 더 집어넣는데 그 집어넣는 인덱스가 바로 아까 넘버 덴스티 4 벡터를 이제 집어넣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번째 항, 즉 TT에서 요 두 번째 항은 바로
넘버 덴시티 포 벡터의 T방향의 성분을 의미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건 X방향의 성분. 그래서 X방향, 넘버 덴시티 벡터의 X방향의 성분은 이렇게 이제 주어진 거죠. 아까 이렇게 주어진 건데,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면, 아까 우리가 이게 X방향이라는 건 뭐냐면은, 요 X방향이라는 건, 요 X방향의 이제 수직인 어떤 시공간, 3차원 시공간을 통과하는 입자의 개수를 의미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X방향의 수직이라는 건 TYZ, 그 방향을 의미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 3차원 공간의 의미가 되는 거고,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걸 조금 풀었으면은, P뮤, 즉 4차원 운동량 벡터와 그 다음에 아까 이런 넘버 덴시티 4 벡터 간의 어떤 텐서 곱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즉 그래서 각각의 이게 의미하는 의미하는 것은 이제 PT, NT, 즉 시간항, 운동량의 시간항과 넘버 덴시티의 시간항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PT, NX, PT, NY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 각각의 T뮤 뉴가 의미하는 게 따져보면 이제 그 P 뮤와 N 뉴를 의미한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N은 넘버 덴스를 의미하고 V라는 것은 어떤 볼륨 엘리먼트, 즉 정지 있는 좌표계의 하나의 그 볼륨 엘리먼트 델타 X, 델타 Y, 델타 G를 의미하고 여기서 로를 질량 밀도, mass density로 정의했는데, 요건 이제 아까 넘버 density의 정질량을 곱한 값을 우리가, rho로 이제 정의를 합니다. 즉, 같은 m0라는 질량을 가진 입자가 여러 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n0, 만약 개수가 뭐 n개가 가지고 있고, 이것이 차지한 부피가 v라고 했을 때, 이 정질량이 m0면 요게 바로 rho가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요 값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P, mu, n, mu를 이렇게 계산한 요 값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인덱스가 위에 있고 밑에 있다는 건 이제 같은 인덱스를 mu를 0부터 4까지 0부터 3까지 쭉 곱해서 더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요걸 계산하면 이제 정의해서 이건 m0 v mu, 이건 n nv mu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면은 n 곱하기 m0의 v mu v mu 이렇게 즉 컨트라베리언트 벡터와 코베리언트 벡터의 이제 곱으로 볼 수가 있고 요건 바로 이 v mu의 속도의 절대값의 제곱을 의미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같은 게 있으면은 이건 바로 그 크기의 제곱을 의미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4차원 속도 벡터의 크기는 광속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 값은 c 제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시 쓰면은 n 곱하기 m0 c 제곱이 돼서 이건 다시 쓰면은 n 곱하기 e 요 m0 c 제곱은 입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죠. 정지 질량 에너지로 볼 수가 있고 다시 쓰면은 그래서 만약 n 개 입자가 있으면은 토탈 에너지에다가 이 볼륨을 나눠준 그 값을 의미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즉 이 pμ, nμ를 했더니 바로 이게 바로 에너지를 의미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이게 하나의 그 에너지 덴스티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항은 바로 에너지 덴스티를 의미하고 두 번째 항은 이게 에너지 플럭스. 그 다음에 이쪽 항은 첫 번째 열은 바로 모멘텀 덴시티가 되고 이쪽은 이제 공간 쪽 방향은 이제 모멘텀 플럭스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 TXX, TYY, TZZ라는 건 계산을 해보면은 이건 바로 이제 그 프레셔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P, nu, n, mu를 또 다른 형태로 우리가 표현하면은 여기다 있으면 정의해서 n 곱하기 m0에 v, mu, v, nu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면 n 곱하기 m0로 바로 rho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었고요. mass density로 표현하면은 mass density 곱하기 v mu v nu 이렇게 즉 하나의 아까 rho가 이제 질량 밀도죠. 그래서
질량 밀도인데 log v 제곱하면 우리가 일종의 운동 에너지로 볼 수가 있죠. 운동 에너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이 log v 제곱 그냥 v 제곱이 아니라 어떤 방향을 나타내는 v 그 벡터가 이제 들어간다. 4차원 벡터가 이제 들어간다. 그걸 의미하는 게 바로 이 t 뮤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름이 이제 에너지 모멘텀 텐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TTT 즉 요거의 시간 항 성분 즉 PT NT는 뭐가 되냐면은 요걸 정의해서 우리가 로C 제곱이 돼서 바로 어떤 에너지 덴스티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정지 질량의 에너지 덴스티를 의미한다. 로가 바로 여기서 n 곱하기 m0니까 즉 n 곱하기 m0 c 제곱이니까 바로 이 정지 에너지의 밀도를 의미하는 그런 값이죠. 그래서 요게 첫 번째 항은 에너지 덴스티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조금 어려우시죠? 이제 뭐 어려운 부분은 다 지나갔고요. 그럼 이런 그 에너지 모멘텀 텐서의 그 성질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걸 다른 말로는 이제 모멘텀 대신에 이제 스트레스 텐서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에너지 스트레스 텐서. 우리가 처음에 봤던 이 스트레스 텐서와 사실 어떤 그 관련이 좀 있죠. 일단 모양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그 의미도 T, mu, nu에서 이 mu는 운동량을 나타내고 nu는 하나의 그 어떤 방향으로 이 운동 입자들이 지나가느냐 그 이제 방향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스트레스 텐서를 정의할 때 어떤 힘의 방향과 그 다음에 어떤 그 면에 대해서 이 힘이 작용하는지 그걸 우리가 그 스트레스 텐서 시그마로 XY 이런 형태로 표현했듯이 이 T 뮤도 이제 그와 이제 상당히 유사한 그런 성질을 지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것들이 우리가 어떤 둘 다 이제 유체를 기술할 때도 유체학에서도 이제 기술이 동일한 방법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들은 입자들이 이렇게 디스크리트하게 있는 그 상황에서 움직이는 그런 경우를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우주에서는 이런 그 예를 들어 성운들이 있다고 할 때 이것들이 하나의 그 밀도를 가지고 있고 이게 이제 하나의 유체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유체 역학을 사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제가 나중에 뭐 구체적인 사례를 할 때 그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이런 그 에너지 모멘텀 텐서의 성질을 좀 알아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런 컨티뉴티 이퀘이션 즉 연속 방정식을 이제 만족한다는 거고요. 즉 이런 첫 번째 항을 우리가 다이버전스를 취했다고 할 때 즉 우리가 다이버전스 4차원 다이버전스니까 이렇게 네모로 쓸 수가 있고 뭐 T 뮤 뉴인데 여기 첫 번째 항이니까 뮤를 이제 0으로 두고 이렇게 이게 0이다 이런 조건에서 우리가 요 식을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즉 시간에 대한 항은 라운드 CT로 라운드 그 다음에 공간에 대한 항은 라운드 X, 라운드 Y, 라운드 Z 해서 다이버전스니까 값을 쭉 더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의미하는데 요게 요 첫 번째 항이 아까 그 로 에너지를 나타내는 에너지 밀도를 의미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공간에 대한 항은 다이버전스 3차원 다이버전스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요걸 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t가 여기서는 시간에 대한 차원 즉 0차원을 의미하는 거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게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연속 방정식이죠. 우리가 다이버전스 예를 들어 전자기학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이버전스 J 플러스 뭐 C 라운드 T 분의 라운드 로가 0 이런 형태의 식이 항상 이제 성립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이런 그 닫힌 어떤 공간이 있을 때 이 안에 들어 있는 어떤 그 전하들의 그 어떤 그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만약 없다면은 항상 다이버전스 J가 0이기 때문에 즉 가우스 정리에서 이 폐공면을 통과하는 어떤 그 전류 흐름은 항상 0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연속 방정식이라는 거고 유체의 모든 유체에는 이런 연속 방정식이 그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뭐 물질이 생겨나고 없어지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바로 이제 일종의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응하는 결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식은 바로 요게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항, 즉 이번엔 요게 시간 항이 아니라 이제 X축 공간 항이 됐을 때, 즉요두 번째 요걸 가지고 우리가 다이버전스를 취했을 때, 즉 다이버전스 요걸 취한다는 건 라운드 CT분의 뭐 라운드 XT 요걸 하고, 그 다음에 공간에 대해서는 역시 이런 다이버전스를 취하는 거죠. 요게 0이라는 게 바로 또 에너지가 아니라 이제 이번에 이제 모멘텀 컨저베이션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량 X축 방향의 운동량 보존 법칙과도 연관이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금 더 이제 풀었으면은, 우리가 이미 어떤 뉴 방향으로 이런 걸 이제 미분했을 때 이게 0이 된다, 그런 의미죠. 여기 인덱스가 뉴가 같이 있으니까 요 의미는 이제 시그마 뉴가 0부터 3까지 해서 더하라, 그런 의미고요. 이게 바로 이걸 T 뮤 뉴를 이제 뉴 방향으로 공변 미분한다, 그런 의미가 되고, 이렇게 공변 미분하면 항상 값이 0이 된다, 그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즉 에너지 모멘텀 텐서를 그 공변 미분하면 항상 값이 0이 된다, 그 의미가 되고, 그게 바로 에너지 보존과 운동량 보존과 바로 직결되는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T 뮤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뮤 방향의 어떤 단위 부피를 통과하는 뮤 방향 운동량의 흐름률, 즉 플럭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P 뮤뉴는 정의해서 이렇게 정의되고,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로우 곱하기 V 뮤 V 뉴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은, 운동량 에너지 몸 텐사는 밀도 곱하기, 즉 어떤 질량 밀도 곱하기 사천 속도 벡터의 곱으로 표현된다, 요걸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모양에 의해서 이게 대칭성이 있으니까 바로 T 뮤뉴와 T 뉴 뮤가 이제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시메트릭 텐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X 방향의 운동량 밀도는 TX0를 의미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X 방향의 운동량 밀도를 계산해 주면은 이제 로우 곱하기 감마 제곱 C VX 이렇게 돼서, 즉 하나의 그 운동량과 연관이 되는 그런 값이죠. TX0. 그래서 TX0 X 방향의 운동량 밀도와 연관된다. 그래서 TX0니까 요 방향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요 방향이 바로 이제 운동량 밀도, 모멘텀 덴시티가에 해당한다는 게 요식에서 나왔고요. 그래서 이게 시메트릭하기 때문에 요거랑 요거는 다시 사실 같은 거죠. 같은 거고, 요걸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게 에너지 플럭스로 볼수 있다, 뭐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TXX, 요거는 이제 X 방향에 이제 프레셔를 나타내는데, 왜 프레셔를 나타내냐 하면은, 이건 다시 쓰면 PX NX인데 정의해서 요걸 그대로 써주고, 요건 이제 로우 곱하기 VX에다가 요 VX를 풀었으면은 이 델타 T분의 델타 X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면은 델타 T분의 델타 VX라는 게 바로 그 가속도를 의미합니다. 가속도를 의미하고, 나머지 요그 어떤 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가속도는 바로 힘이죠. 뉴턴의 이 법칙에서 이제 F가 이제 ma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요건 하는 힘을 의미하고, 힘을 면적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이건 바로 이제 프레셔, 즉 압력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각 성분은 바로 이제 프레셔를 의미한다, 그런 의미가 되고요. 그래서 끝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인터랙팅 하지 않는 입자들을 우리가 더스트, 먼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더스트, 정제 있는 더스트는 레스트 프레임에서 보면, 즉 정제 있는 좌표에서 보면 얘네들은 가만히 있으니까 이 속도 방향의 성분은 다 0이 되죠. 그래서 에너지 모멘텀 텐서가 로시 제곱과 나머지는 0, 이런 형태의 아주 단순한 형태를 이제 지니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런 그 더스트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유니폼 매스 덴시티를 가지고 또 압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 에너지 모멘텀 텐서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주어집니다. 즉 시간축은 역시 로시 제곱이 맞고, 그 다음에 공간 축에서는 이제 압력 P가 이렇게 대각 성분으로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죠. 아까 이게 이제 프레셔를 의미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근데 요거를 이런 그 텐서 형태로 표현하려면은,
그럼 요걸 그 로우 플러스 c 제곱분의 p v뮤 v뮤 이렇게 쓰고 그러면 항상 여기 v뮤 v뮤로 쓰면은 요게 이제 그 대각 성분의 값에 이제 요 p라는 요 컴포넌트가 들어가고 로우라는 컴포넌트도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첫 번째 항은 즉 시간축 항은 로우만 있는 그걸 원하기 때문에 여기 다시 이 매트릭 텐사 즉 p를 빼줘야 되는 매트릭 텐사를 곱해서 이제 매트릭 텐사에 이제 p를 곱해서 빼주면은 요첫 번째 항의 요 p 요 값은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요 그래서 요 형태가 이제 얻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매트릭 에너지 모먼텀 텐사 형태가 이제 이렇게 주어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끝으로 이제 전자기파 즉 일렉트로매그네티즘에서는 ET뮤뉴 즉 에너지 모먼텀 텐사가 어떻게 주어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분도 있을 텐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ET뮤뉴가 이런 F뮤뉴 즉 이건 이제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 텐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제 강의 중에 전자기학의 이제 그 EM 필드 텐서를 설명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즉 라그랑지안 덴스티가 EM 필드 텐서 즉 F뮤뉴를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데 전기장과 자기장의 하나의 그 행렬로 정의할 수가 있고 이런 F뮤뉴가 바로 로렌츠 변환에 대해서 이렇게 그 4차원 로렌츠 변환에 대해서 이렇게 코베리언트하게 변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필드 텐서가 중요한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라그랑지안을 이렇게 뭐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라그랑지안 밀도를 이렇게 표현하면은 여기서부터 우리가 맥스웰 방정식 즉 라운드 시그마분의 F 시그마 람다가 제일 람다라는 요식 자체가 바로 맥스웰 방정식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J라는 건 4차원의 어떤 current density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A라는 건 이제 4차원의 어떤 벡터 포텐셜이 되고, 이렇게 각각의 어떤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조금 복잡하긴 한데, 그래서 이 electromagnetic field tensor를 써줌으로써 우리가 다시, 즉, energy momentum tensor, 전자기에 대한 energy momentum tensor도 이런 형태로 우리가 정의를 할수 있다. 이게 왜또 중요하냐면, 레디에이션 같은 경우에, 즉, 우리가 빛을 방출하는 경우에서는, 이, 에너지 모먼텀 텐사를, 이 트레이스 값, 즉, 요 대각선 값을 쭉 합하면, 이게 0이 돼야 된다는 요 조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실제로 요걸 계산해 보면 0이 나오는데, 그 조건에서 바로, 즉, 요 트레이스를 쭉 합한다는 의미죠. 즉, 로 C 제곱, 플러스 이제 3p가 이제 0이 되니까 p는 3분의 1 로시 제곱 이렇게 이런 이제 식이 얻어집니다. 우리가 나중에는 이런 전자기파 자체도 일종의 그 하나의 유체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유체로 우리가 기술하면 즉 유니폼한 에너지 덴시티를 가진 하나의 그 유체로 이제 기술하면은 이런 그 t 뮤뉴를 이런 형태로 이제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런 그 압력, 어떤 복사 압력도 이제 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뭐 수식이 많아서 뭐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에너지 모멘텀 텐사, 특히 전자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 텐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고, 사실 뭐 몰라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런 그 현재 일반 상대성 이론을 조금 이렇게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왜 이걸 이제 이렇게 하고 있냐 하면은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이런 그 일반 상대론을 사실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물리학으로 좀 공부를 했다고 치면은 일반 상대성 이론을 아는 건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고체 물리나 이런 그뭐 전자기학 뭐 이런 쪽 소자 이론 이런 것들은 뭐 재료과학이나 혹은 뭐 전자공학 혹은 전기공학과에서도 많이 다루기 때문에 뭐 소재공학에서도 다루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물리학과 학생들이나 이런 공대 학생들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그럼 뭐 물리학이
특히 물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의 어떤 강점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제가 보기엔 이런 좀 기초적인 또 일반 상대론이나 혹은 양자역학 같은 그런 기초적인 과목에 대한 어떤 이해에서 온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요즘 학교 이런 교육 시스템에서는 특히 학부 때 듣지 않으면은 뭐 대학원에 가서는 자기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또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주 좀큰 문제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문과 이과로 나누듯이 대학교 혹은 대학원 과정에서 이론과 실험을 나누고 또 아예 실험 물리학자들은 또 이런 상대론 같은 걸또뭐 전혀 거의 다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실력의 추세가 이렇게 하향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뭐 일찍 배울수록 좋은 거니까 이런 일반 상대성 이론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또 이걸 바탕으로 보다 이제 정교한 이론을 또 접하고 또 자기가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한다면은 이게 뭐 이렇게 돛 닦는 것보다 사실 더큰 의미가 있는 인생을 또 수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렇게 좀 일반 상대성 이론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저는 또 다음에 더 나은 컨텐츠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즐거운 한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